국민 MC 송혜가 8일 서곡 도곡동 자퇴에서 별세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MC로 통하던 고인은 1927년 황해도 제령에서 태어나 해주예술학교에서 성악을 배웠는데요. 광복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그는 1951년 한국전쟁 1사후퇴 때 홀로 피란 내려왔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군생활을 한 뒤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데뷔했죠. 그곳에서 사회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경험을 쌓다 동화방송, MBC 등에서 본격적으로 방송활동을 했습니다. 1960년대 동화방송에서 스무고개와 나는 모범 운전사에 출연했었으며 특히 스무고개에선 코미디언 박시명과 콤비로 유명했습니다. 고인의 상징과도 같은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은 1988년 5월 경북 성주편부터 자리를 지켰는데요. 34년간 공개 녹화를 통해 무려 1천만 명 넘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남자라는 수식어를 얻고 국민 MC로 인정받았죠. 이런 송혜 선생님은 지난달 영국 기네스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KBS 연예대상 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받아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고 1월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고 지난 3월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스튜디오 녹화를 이어오던 전국 노래자랑이 2년 만인 지난 4일 야외 녹화를 진행했으나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송혜 선생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에 하차 의사를 밝혔었죠. 하지만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은 최근까지도 송혜의 하차를 확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론되는 후임 MC들이 있긴 하나 이 역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었죠. 그러나 누가 후임으로 온들 송혜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C 송혜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